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 선출부 8강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룩 대 야구월드, 야구월드 대 알룩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어느덧 8강 방금 전에 16강전에서 네. 소개를 안 해드릴게요. 오늘 해설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오수호 코치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전에 16강전에서 우리 그 야구월드 대 미원 에인절스 네. 정말 팽팽한 경기를 막 끝내고 지금 시구장에서 어디를 이기고 올라왔죠? 알룩이? 수요야 시케를 누르고 올라온 8강까지 올라온 알룩과의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기가 막 시작이 됐고요. 알룩에 일단 제가 아직 어디죠? 저 팀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서? 지를 불어넣고 있나요? 야구월드 팀? 야구월드의 오더진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알룩 성공한 알룩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안재영, 2번 타자 강내혁, 3번 타자 황상우, 4번 타자 김진형, 5번 타자 박록원, 6번 타자 정정환, 7번 타자 양정남, 8번 타자 우정곰, 9번 타자 김동석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막 야구월드의 오더를 받았습니다. 선발 투수 이태영 투수입니다. 포수 장준희, 1루수 이민철, 2루수 조한욱, 3루수 임재상, 유격수 정우찬, 좌익수 장근우, 중견수 황경민, 우익수 최선호 이상 9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 수비로 출전을 했습니다. 선발 투수 이태영 선수가 경기 저희 바로 앞 경기 때는 투수로 올라오지 않았었죠? 네. 네. 올라오지 않았었고 132km를 찍네요. 방금 전에 경기를 끝낸 야구월드 그리고 효요 야식길 여기 알룩도 한 점 차로 이기고 올라왔네요. 저희 시구장에서 이제 역구장에서 2시에 거의 동시간대 30분 전쯤에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기록이 이제 지금 막 올라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팽팽했네요. 마지막에 5점을 내면서 그러니까 수요야시케가 한 점을 만회를 해서 다 쫓아갔지만 결국은 알룩이 올라왔습니다. 알룩의 선발 투수는 이때 장영재 선수와 안재영 선수가 던졌고 방금 게임에 야구월드는 한지원 이태헌 선수가 던졌는데 지금은 마운드 이태영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볼이 엄청 좋네요. 좌완이네요. 네, 좌완에 130이면은 엄청난 또 구질을 가지고 있는 팽팽한 또 투수전이 네.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일단 드라이브를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하, 깔끔한 깔끔합니다. 네. 네. 야, 월드팀 역시 파이팅이 좋아요. 이번에는 정우찬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왔네요. 감독이었던 네. 조한우 선수는 2루로 갔고 네. 유격수는 정우찬 선출로. 선출로. 네. 아무래도 이제 8강부터는 이제 완전 이제 거의 매 게임이 이제 결승전 다음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12위치가 조금 야구를 좀 바로 전 16강전에 비해서 약간 좀 바꿨습니다. 12위치의 변동이 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2번 타자 강내혁 선수. 골이 120대 후반이 평균이네요. 빠른 볼을 보유하고 네. 있는 이태영 투수. 왼손이 저 정도 던지면 좀 더 시각적으로 더 빨라 보이죠. 아, 이태영 선수가 16강전에서 1번 타자 우익수를 맡았던 선수가 이태영 아. 선수인데 그 네. 선수가 지금 투수로 올라왔군요. 아, 볼을 침착하게 골라내고 있는 강내혁 타자. 강내혁 타자는 네. 16강전에서 9번 타자로 안타 없이 4구 3루 실책으로 출루했던. 아, 침착하게 잘 골라내고 있네요 강내혁 선수가. 이태영 선수는 지금 너무 팔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합 소리가 중계석까지 들렸습니다만 볼넷으로 강내혁 선수를 출루시킵니다. 아쉽게 제구가 좀 안 됐네요. 네, 3번 타자 황상호 선수고요. 선출이고 네. 16강전에서 안타 두 개를 기록한 황상호 선수. 자, 전 경기에는 4번 타자로 나섰는데 네. 이번에는 3번 타자로 들어왔네요. 자, 빠진 볼. 구속은 계속 뭐 127, 뭐 130 계속 그 원거리에서 네. 구속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 볼 빠졌고요. 경제 빠진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견제는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주자를 묶어두는 네네. 용도로 해야지 네. 잡으려고 하면 방금처럼 저기 투가 이어집니다. 네. 네. 자, 타석에 계속해서 황상호 볼 카운트 원 볼 쳤습니다만 밀렸고요. 올해 힘이스가 밀리네요 타자들이 지금. 그러네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주자 자, 2루수를 맡고 있는 감독이죠 조한욱 선수가 한번 2루 주자를 묶어보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차 높게 제구되면서 다시 한번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룩은 3명의 선출을 모두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그게 클럽 아니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 견제! 그러나, 아, 세이브. 견제가 좋네요. 네, 견제가 좋았어요, 이번에. 자, 투수 이태영.
이거 반대로 한 거야, 싶고요. 하! 스트라이크. 좌완이 저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보는 네. 직구. 치기 어렵죠. 쉽지가 않죠. 자, 선출 황상호 선수. 16강에서 2안타를 기록했던 주자 뛰었습니다. 아, 작전인가요? 핸드런 작전을 건 것 같... 네, 그런 것 같아요. 는데요. 자, 양팀 오늘 더블 헤더라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경기를 끌고 가느냐가 오늘 게임의 승부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거. 그래서 위치를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그 B구장에서도 네. 8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HS 밴더스 대 나인 베이스볼의 경기가 제가 지금 방금 이제 그쪽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잠깐 보다가 왔는데 거기에 승리팀과 이 경기의 승리팀이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네. 준결승전을 붙죠. 4강을 하는 거죠. 예, 4강이 동시에 다음 네.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바로 일요일 결승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스윙 삼진. 선출 타자 황상우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태영 투수입니다. 아, 볼이 초반이라서는 아직 볼에 힘이 느껴지네. 네. 일부러 뭐 그 경기 때 전 경기 때 투수로 올리지 않은 게 뭐 다른 또 좋은 투수들이 있기는 했었고 네. 8강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아껴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이삭으로 3번 타자 김진영을 1루로 내보내면서 주자는 2루가 됩니다. 5번 타자 박노건 선수죠. 네. 박노진 선수군요. 박노건이 아니고. 에이시 아직 직구를 못 따라오네요. 이태영 선수의 직구를. 직구 힘이 지금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앞 타자가 고의석으로 내보내고 본인이랑 네. 승부를 하겠다. 네. 기분 상하죠. 이분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72년생이시네요. 경기 상고 출신이시네요. 네. 경기 상고도 야구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기 상고. 투로 나뉘신 것 같은데. 출인 김진영 선수 설린 인터넷고를 다니는 32살 김진영 선수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네. 5번 타자 박노진 선수와 승부를 펼칩니다. 높이 뜬 공 준견수 뒤로 준견수 자리 잡았습니다. 준견수 엄청 프리아웃인지 저희는 잠시 후 1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알록의 공격, 고의사구까지 나면서 작전을 폈는데 중견수 황경민 선수가 네. 공이 딱 뜬과 동시에 뭐 앞뒤 보지도 않고 바로 백을 해서 네. 공을 걷어냈고요. 그렇게 해서 무실점으로 일단 1회 말 야구월드의 공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수비가 저렇게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주면 투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게 공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글쎄요. 알록의 비출 황경민 네. 중견수 비출인 것 같은데 오, 와, 상당히 야구를 잘하네요. 야구월드가 네. 얼마 전에 끝난 아까 얘기하 드리다 말았는데 공주 무령학능배 우승팀이거든요. 전국대회 만약에 화성시장비까지 우승을 한다면은 네. 전국대회 사회인야구 전국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잘하는 팀이었네요. 야구월드 이 팀이니까 제가 아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인스타즈 패밀리에서 야구월드로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솜사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팀 이름이. 그에 비해 그에 맞서는 알록. 알록도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록은 아마 화성에서 유명한 거예요, 이 팀. 화성이요? 아니 여기 지금 뛰는 선수들이 그 명단을 보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화성 리그 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1회 말 야구월드의 공격 1번 타자 정우찬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정우찬 선수 16강전에서는 뛰지를 않았네요. 이루수 조한욱 감독 여기에서 또 조한욱 감독이 죄송합니다. 이루수 김동석 선수 너무 급했어요 지금. 끝에 맞아가지고 네. 스피인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일하게 평범한 타구인 줄 알고 잡으니까 네. 글러브에 대이는 순간 네. 볼이 이제 옆으로 스피인이 먹어서 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게 어제 그 비출 경기 때도 네. 김기열 코치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오는 건 스피인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죠. 왼손으로 사실 잡으려고 그러면은 정확히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 네. 주자 바로 뛰었고요. 주자야 2루 베이스 커버 들어간 사이에 1, 2간을 뚫는 안타. 야구월드 야구 잘해요. 자 잘해요. 자 2루수 김동국 선수가 네. 도루를 정우찬 선수가 도루를 탁 하자마자 바로 2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는데 네. 그 틈을 그 사이를 아주 넓은 1, 2간을 뚫는 안타. 3번 타자 이태영 오늘 투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대욱 투수 1회 말부터 위기네요. 지금 쳤습니다만 파울. 자 정대욱 선수는 16강전에서는 뛰지는 않았네요. 네. 네. 여기도 8강전을 염두에 두고 정대욱 선수를 아낀 것 같아요. 비출이신가요? 정대욱 선수요? 네. 영생고. 영생고요? 수원 네. 영생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원 영생고. 어쨌든 뭐 선출은 만 45세 이상, 프로 출신은 50세 이상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골드는 쉼없이 파이팅이 계속 나옵니다. 16강전 때도 그랬는데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질 않네요. 네. 월급들 받고 야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자,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수원 농생명 영생고요. 네. 역수 다이빙 캐치. 이루 송구가 벗어납니다. 그 사이 이루 주자는 호밍.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지금
글쎄요, 유격수 안재영 선수, 아 안재영 선수, 네 안재영 선수가 야, 다이빙을 해서 잘 막았지만, 네 잘 막아놨는데 송구에서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네요.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잘 걷어냈어요. 네. 어 정말 다이빙 캐치까지 좋았고 바로 공 잡아서 2루로 송구를 했지만 그게 빗나갔어요. 아쉽네요. 알로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수비네요. 거기에 또 바로 또 위기죠. 2, 3루.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장근우 선수 오늘 선출이고요. 16강전에서도 4번 타자로 들어가서 안타 없이 볼넷 하나로 한 번 출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방금 장애홈 냈는데 파울 장애홈. 네. 네. 장근우 선수 일단 먼저 점수를 허용을 했고요. 계속되는 2, 3루 찬스. 안타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볼넷이 나가버리면 네.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넷은 투수 입장에서 최대한 안 주면서 투구를 해야 됩니다. 아 유격수 다이빙 캐치해서 2루 송관계 묻네. 아쉽네요. 아쉽죠. 아, 알로 투수 지금 보니까 왼손 투수네요. 아 그래요? 네. 정정한 투수요. 네. 선출이에요. 선출이에요. 네. 설린. 네, 설린 출신.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중간 넘어가나요? 아 펜스 맞았나요? 안 보이는데. 아 펜스 맞았군요. 예. 네. 그 사이 2, 3루 주자 홈이. 자, 2루까지 2타점 2루타 치고 나가는 장근우 선수입니다. 자, 금세 3점을 선취하는 야구월드. 야, 역시 정대 우승팀 같네요. 예. 쉽게 점수를. 자, 타석에는 조한욱 선수. 2루수에서 좀 아쉬운 수비가 있었지만 아니군요. 알로 기르스. 아우 제가 경기를 지금 계속 정신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헷갈리네. 조한욱 선수 오늘 바로 전 16강 경기에선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서 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타격에서는 몸에 맞 아 지금 16강 첫 경기 때도 첫 타석에 몸에 맞는 볼 네. 맞았었거든요. 조한욱 감독이 네. 이번에도 사고로 출루를 합니다. 타석인 6번 타자 장준희 선수. 바로 전 경기에서 홈런을 쳤죠. 솔로 홈런을 쳤던 네, 장준희 선수. 유신고 출신의 선출. 자, 위기인데요. 알룩 막아야 되는 알룩과 점수를 자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자, 알록은 어쨌든 간에 수비할 때 고의사고까지 하면서 무실점으로 막았고 네. 야구월드는 뭐 실책이 좀 겹치기도 했지만 2루타가 큼지막한 2루타 그 다음에 조한욱 선수의 몸에 맞는 볼 황경민 선수의 안타 실책도 이어지면서 대거 지금 3점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볼. 오늘은 지금도 계속 찬스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무사거든요. 무사예요. 예. 무사 1위로. 아웃카운트 1회예요 이제. 마음 네. 급하게 먹지 말고 차근차근 아웃카운트 하나씩 하나씩 늘린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아 투볼 투 스트라이크. 네. 그래서 정대호 쳤습니다. 좌익 수방면 펜스까지 굴러가네요. 그 사이 2루 주자는 홈인 1루 주자는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우 이번에도 풀 타고 잘 맞았어요. 잘 쳤어요. 투수 교체가 있을 것 같네요. 아, 너무
계속 맞아 나가기 때문에 바꿔야겠어 뭐. 네. 끊어주던 바꾸다 바꾸네요. 바로 바꾸네요. 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방금 투수 교체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 타선 5번 타자 타순에 있던 박노진 지명 타자가 네.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네. 바로 투수로 올라왔고 정대혁 선수는 아예 아웃이 됐습니다. 네. 정호가 1번 타면 자 지금 좀 이제 빠른 템포로 투수를 바꿔줬어요. 네. 자 끊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 더 이상 실점을 하면 알록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단 최대한 아 근데 이 선수도 약간 지금 끝까지 넘어오지는 못하는 거 같네요. 네. 소위 닭발 네. 팔로만 던지는 느낌이죠. 아니야 체지 있어 기어 어 자, 바뀐 투수 주자는 이승우 노아웃입니다. 네, 네. 아웃 카운트는 현재 노아웃. 타석에는 이민철 선수 16강 경기에서도 안타를 1타점 안타가 있는 이민철. 자, 이민철 선수 전 게임에도 1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는데 8강전 역시 동일하게 1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자, 볼이 빠지네요. 박노준 선수 몸이 아직 좀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몸이 네. 아직 덜 풀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도 수출부도 네. 16강 이후에 이제 8강전 바로 이어서 했는데 네. 분위기를 타고 있던 그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어졌었거든요. 팀 그러니까 모아사나바고 티마라의 경기. 네네. 그 티마라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아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스트라이크 볼넷이네요. 끝나자마자 바로 게임이 진행됐던 경기에서 여유가 원업이 아참 에이포스와 원업이의 경기였는데 네. 에이포스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게임을 시작했고 네. 원업이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었던 에이포스가 원업이를 꺾었거든요. 오늘 또 경기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야구월드 좌익성상 펜스까지 아 짧게 끊으려고 했던 좌익수 잡으려다 넘어졌고요. 2루 주자는 들어오지는 못하네요. 1루 주자 들어왔고요. 1루 주자가 못 들어왔어요. 아 1루 주자가 못 들어왔네. 네. 자 이렇게 또 한 점 추가하는 야구월드 두 점 추가하는 야구월드 스코어는 어느덧 6대 0. 자, 9번 타자 최선호 선수. 16강 경기에서는 안뛰었었던 거. 아, 대주자로 들어왔어요. 네. 네. 대주자로 들어와서 유격수 플라이로 한 판타석 소화하고 물러났던 최선호 선수. 야구월드는 16강 전에서는 힘들게 올라왔는데 지금
8강에서는 좀 수월하게 네. 가는 것 같아요. 뒷공을 네. 때리는 파울. 아직도 아웃 카운트는 노아웃이죠. 노아웃입니다. 자, 잠시 안내 방송과 함께 경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스트라이크를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 항상 그 우소 해설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크네요. 타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버리는 볼이구나. 그렇죠. 네. 아 볼넷을 또다시 활용을 합니다. 제구가 아직 안 되네요. 지금 박노진 투수. 또다시 말로 타자는 1순에서 1번 타자 정우찬. 후반부터 넘어가는데요. 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경기 끝나자마자 이어서 한 팀이 어제 비출부도 그렇고 오늘 선출부도 아직은 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6개 몰아붙이고 있네요. 어제도 에이포스가 버너비를 좀 크게 이겼거든요. 아 높이 뜬 타고 좌익수 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 넘어가나요? 와, 아, 저는 좌익수가 지금 그러네요. 제가 공 못 보고 네. 좌익수 수비만 보고 있었거든요. 말로 없는 말로 이렇게 없는... 싱겁게 나오네요. 야 여기에서 말로 없는이 나오네. 10대 0 아웃카운트는 아직 하나도 올리지 못했고 투수 교체가 또 있네요. 네, 바로 투수 교체하네요. 아니 저는 좌익수가 뒤로 돌아서 서길래 잡는 줄 알았어요. 네, 잡나 싶어서 이제 여기선 사실 좌익수가 안 보이거든요. 네. 공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아, 몇 번이죠? 23번이네요. 장영재 선수가 올라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호, 111km. 체인저.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뚝 떨어집니다. 용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투수가 장영재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장영재 선수 16강전에서 던졌던 선수예요. 바로 전 게임에 선발로 네. 나와서 2와 3분의 1 이닝 6실점 했던 선수를 급하게 다시 아! 쳤습니다. 2루수 정면! 1루로 송구 아웃. 빨라요. 진짜 타자 주자가 빨라서 자 3번 타자 이태영 선수. 선발 투수죠? 네, 선발 투수죠.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했고 송구가 잘 잡았는데 다이빙 점프에서 잘 잡았는데 송구가 많이 빗나가면서 살아났고 타점은 아니지만 일단 그때 점수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투어 원아웃 아웃카운트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됩니다. 말로 입장에서는 빨리 공격을 빨리 해야 돼요.
알록 입장에서는. 알록? 네. 자, 오늘 1회에만 두 번째 타석 이태영 선수 높게 제구가 됩니다. 글쎄요, 알록은 수요야시케 경기 때 지고 있다가 이제 역전을 시켰거든요. 아, 지고 있다가 역전을. 네, 6대3에서 3회 말에 대거 5득점을 하면서 역전을 했는데, 역전을 해서 지금 이제 8강까지 진출했는데, 전 경기의 여파도 있겠죠. 있죠. 근데 그건 뭐 야구월드도 마찬가지고. 맞죠. 야구월드가 더 어떻게 보면 사기력에 집중 있게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타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삼진으로 잡혔고요. 자, 이제 투아웃까지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장근우 선수. 첫 타석에서 좌중간을 가는 2루타, 2타점 2루타를 날렸던 장근우 선수. 힘 있는 타자예요. 네. 16강전에서는 안타는 없었지만 8강전에서는 첫 타석부터 매서운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부터 장타를 보여줬죠. 네. 마운드에 장영재 선수. 낮게 제구를.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은 이후에 네. 볼이 너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버리는 볼 같은 네. 볼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쳤습니다. 좌익 수방면 이번에도 넘어갔어요. 와. 근데 야구월드 선수들이 매너가 있네요. 네. 더가우스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할 수 없겠죠. 아니 아까 진짜 시끄러웠잖아요. 네. 전 경기에서는 팽팽할 때는 진짜 잠시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홈런을 쳤는데 조용하네요. 네. 최소한의 예의죠. 그렇죠.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이게 말이에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조한욱 선수. 오늘 첫 타석에 몸에 맞는 볼. 자, 스윙. 조한욱 선수가 전 경기에서 첫 타석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네. 이번에도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3루수 잡아 아 한 번 더 놓쳤어요. 1루로 송구. 아 아쉽습니다. 3루수 황상우 선수. 아우 심은 출신 선출인데요. 뭐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글러브에서 빼면서 이제 손가락에서 빠진 것 같은데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지만 할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할건 해야죠. 수비가 저렇게 쉬운 타구를 놓쳐버리면 투수는 힘이 빠지죠. 네. 솔직히 말해서 던지기 싫죠. 예. 저렇게 돼버리면. 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장준희 선수 첫 타석 좌익 스왑면 2루타로 네. 2타점을 올렸던 장준희 선수. 자, 날카롭게 다시 좌익 수방면! 안에 페어로 떨어집니다! 좌익 선상, 2루타 코스! 2루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날카로운 타구 했습니다. 자, 주자 2, 3루. 3루수가 아니란 플레이를 해가지고 굳이 위기가 없어도 될 이닝에 또 지금 투아웃에 2, 3루 위기네요. 다행히 그래도 1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타석에는 네. 이민철 선수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유격 잡아서 1루로 송구 아웃. 길고 긴 1회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는 1회 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28번이 들어왔고 5 뭐라고 했죠? 3이 아웃이군요. 깜짝이야. 바쁘신 와중에도 화성 드림파크를 방문해 주신 이용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 드림파크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옆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해 주시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장 이용 후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차 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고 관계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성 드림파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방송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쑥 날쑥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엄청 사운드도 심해요. 컸어요. 네. 자, 야구월드 이제 수비 위치가 좀 변경이 됐고요. 네. 타석에는 선출 정정환 선수가 첫 타석 들어왔습니다. 2회초 알록의 공격. 자, 스트라이크를 꽂아놨습니다. 이태영 선수는 네. 승부 들어가야죠. 어차피 뭐 좋으니까 승부해야죠. 예. 예. 아쉽게 근데 볼넷이네요.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는 7번 타자 양정남 선수. 자, 점수 차가 크더라도 집중력 있게 네. 투수는 해줘야 되고 알록은 이제 찬스를 만들어서 네. 차곡차곡 쫓아가야겠죠. 네. 알록 입장에서는 주자를 모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1회 말까지 40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여유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스트라이. 이태영 선수는 직구가 좋기 때문에 일단 직구 힘으로 누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윙. 굳이 변화구를 던지면서 제거 안 되는데 할 필요 없고 네. 직구로 힘 있을 때 직구로 승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구로 딱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거든요. 네. 자, 톡 갖다 댄 볼. 일루수가 열심히 쫓아갑니다만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떨어집니다. 완전 100%는 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태영 투수예요? 네. 16강전에 던지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필드에서 뛰었거든요. 좌익수로 뛰었고 아, 우익수로 뛰었군요, 참. 네. 기회를 이어가야 하는 알록.
전하고 자 수요 야식체를 이기고 올라온 알록 이래 말 실책이 좀 겹치면서 큰 점수를 허용하고 2회 초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우 스윙스 아 공 놓쳤습니다. 아우 주자가 1루에 있었기 때문에 나다웃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안 되죠. 네. 네. 근데 공을 던지는 순간 만약에 1루자가 스타트를 걸었다면은 나다웃이 성립이 되겠지만 네. 자 8번 타자 우정범 선수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16강전에서 볼넷 하나 안타 하나 기록하고 도루 두 개 기록했던 우정범 두 번 다 출루해서 두 번 다 득점을 했네요. 지금 이태영 선수 던지는 거 보면 네. 일단은 제구 위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높게 공이 형성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꾸겼네요. 아,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네, 심하다고 그러던데. 아우! 너무 꾸였네. 네. 그러면 투수는 더 유리하죠. 왜? 네. 타자도 꾸여니까 안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스윙! 승진! 투아웃! 아웃카운트 두 개를 삼진으로 올려세우는 이태영 투수. 자, 점점 전력 투구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공화구도 이제 섞어가면서 본인 투구 연습을 하는 좀. 아, 그래요? 다섯에는 9번 타자 김동석 선수. 아, 김동석 선수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 1회에 보이면서 1루수로 나와서 그게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시발점이 됐죠. 네. 타격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낮게 재고 잘 고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점이라도 내야죠. 차근차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네. 자 16강전에서는 사구 하나 곤란했던 김동석 쳤습니다. 1루수가 걷어내서 직접 좋은 수비 보여주는 야구월드의 1루수 박경환 선수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트 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2회 초 알룩이 네. 일단은 기회를 볼넷으로 선두 타자가 나가긴 했는데 아 이후 허무하게 예 이후 타자들이 삼진 네. 두 개와 땅볼로 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지를 못했고 이제 야구월드 2회 말. 아, 2회 말. 예, 2회 말. 조한우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자. 지금 일단은 모르겠네요. 야구월드가 확실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 타석엔, 예, 타석에는 2회 초부터 대수비로 들어왔던 조한우 선수가 오늘 첫 타석을 맞이합니다. 자, 마운드에는 여전히 장영재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지금 심판위원께서는 약간 높은 부분. 네, 좀 선호하시고 네, 잘 잡아주시고. 2구 몸쪽 낮게. 투수들은 이런 심판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네. 투수 입장에서는 KBO 심판들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스트라이크. 네. 야, 좋은 노래예요. 아, 변화구. 아, 상당히 좋네. 직구 스피드랑 변화구 스피드가 별 차이가 없네. 원볼 투 스트라이. 아, 럭킹 삼진으로. 네. 임재상 선수를, 아, 조한우 선수를 돌려 세웁니다. 어우, 노련하게 변화구를 그냥 계속. 툭툭 카운트를 잡아가면서 루킹 삼진을 잡아냅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최선원. 직구랑 변화구랑 스피드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좋은 거죠. 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초구 스트라이크. 왼쪽 직구를 꽂아놨습니다. 네. 장영재 투수 침착하게 2회 말 수비부터는 앞에 나가리가 멈췄고요. 사실 그 투수 교체 이후에 장영재 선수가 이제 뭐죠? 잘 마무리를 해서 2회 말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2회 말도 차분히 계속 잘 끌어가고 있네요. 저희 이제 투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 홈 위에 그 카메라 감독님은 촬영을 하나 시고 다른 경기를 구전하고 갑자기 저한테 구전이 와서 다른 구장 경기 우익수가 잡았나요? 잡았어요. 잡았네요. 파인 플레이 보여주는 양정남 선수. 우익수 양정남이 다이빙을 하면서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네. 자, 알룩 입장에서는 아웃카운트 이렇게 하나씩 잡으면서 지금 시간이 근데 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시간 근데 뭐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초구 스트라이크. 어차피 야구 월드도 50분 만에 12점 냈으니까 알룩도 똑같이 내면 되죠.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이거로 길게 아웃. 3자 범퇴로 깔끔하게 2회 말 수비를 마무리했습니다. 3회 초 야구월드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6시 10분까지 지금 17시 5시 18시 10분까지 완판해야 하거든요. 이거 잘 수 있어요. 잡으니까 자, 수비 위치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타석에 들어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일이
설명을 뭐 좀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게 선출 아웃 선출인 비출 아웃 비출인 그런 거네. 이루수와 좌익수가 됐는데 그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그때 누가 바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록의 1번 타자 안재영 선수부터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초볼. 이태용 투수가 지금 좋은 부지를 갖고 있어서 공략하기 쉽지 않겠지만 노리고 들어간다면 좋은 타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진. 아무도 잡을 수 없. 좌익수가 너무 뒤에 서 있었는데. 자, 안타 치고 선두타자 출루하는 안재영 선수. 알록은 이 기회를 이어가야겠습니다. 2회도 선두타자 출루를 하고 점수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일단 선두타자가 나갔기 때문에 찬스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타자 강내혁 선수 첫 타석 볼래. 오늘 두 번째 타석. 오우, 송구 좋은데요? 근데 빠질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누누이 그 전 게임이나 이전 게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스윙이 아까 1회 초 그러니까 1회 초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그 스윙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이라고 그러죠. 네. 몸쪽으로 이렇게 툭 앞으로 인지를 못 가지고 제가 저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투수 쪽으로 방망이를 던지는 느낌. 그렇죠. 네. 투수의 공을 야구공을 쳐서 투수를 맞히겠다. 그렇죠. 네. 아, 이번에는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했네요. 네. 볼 스피드를 뺏 스피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드로우고 난 뒤에 스윙을 자, 진짜 이번 이런 견제가 좋은 건데. 네. 네. 나 던질 거니까 너 뒤로 해. 그쵸.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아, 이게 스윙 삼진으로. 아, 3두 타자 나간 이후에 2회 초에도 삼진 땅볼로 끝났거든요. 그래도 자, 이번엔 상위 타선이라서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선출이죠? 네. 김홍구 출신의 홍상호 선수 첫 타석은 아쉽게도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홍상호 점수 있어. 아우, 쳤습니다! 우익수가 들어가는 16강전에서 안타 두 개를 쳤었는데, 근데 저는 공은 못 쫓아갔고, 홍상호 선수 빠져나오는 것만 봤거든요. 홈런인 줄 알고 저는 좌익수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볼이 밀리네요. 네. 4번 타자 설린 출신 선출 김진영 선수 첫 타석 고의 사구 두 번째 타석 실질적으로 타석이 처음 섰어요. 높이 튼 따구 일루수 호수가 잡아내면서 다시 선두 타자 출루 이후에 아웃카운트 3개가 한 번에 올라가면서 3회 초 알록의 공격 끝납니다. 3회 말 야구월드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아쉽게 됐어요, 알로. 지금 1회, 2회, 3회 네. 다 어찌 됐던 간에 찬스는 있었어요. 1회 뭐 고의사구와 볼넷까지 엮어서 했었고 그렇죠. 네. 그때 중견수 플라이로 1회 초를 마감을 무득점으로 했고 2회도 선두타자 볼넷으로 출루했는데 네. 이후 3타자 연속 범타 그다음에 3회도 선두타자 안타 치고 나갔는데 이후 3타자 연속 범타 아 이게 안 풀리면 또 이렇게 안 풀려요. 예. 또 장영재 투수. 네.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교체가. 아 투수가 교체가 27번. 27번이면은 별로. 네. 우종범 선수. 김혜혁 선수군요. 17번 김혜혁 선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지금 투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었어요. 네. 네. 강내혁 선수죠? 네. 17번 등번호 17번 네. 강내혁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왔고 자, 우익수를 보던 강내혁 선수가 올라왔고 네, 투수로 올라왔고 지금 포수도 네. 김기성 선수로 바뀌었어요. 전 게임에서 제가 제 기억에 아마 전 게임에 던 그 포수로 앉았던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베타 나오네. 18번 최. 습니다. 방향 좋은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대타 최연수 선수 잘 쳤어요. 별대로. 네. 아 근데 한번 투수 맞을 뻔했어요. 예. 네. 위험했어요. 51번 이선호 선수네. 오 투수 잡아서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 1루 아웃
163 더블 플레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일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면 좀 더 빠른 줄 아는데 스팜이죠. 달려가는 게 달려가는 게 더 빠릅니다. 지나가면 되잖아요. 네. 자 끝에 우익수 그 홈런 선상까지 그냥 뛰어간다 뛴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보기에는 이제 허슬 플레이고 이러면 심판들이 혹시 또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자 타석에는 투수 이태영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올라와 왔습니다.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안타 없이 오늘 세 번째 타석 이태영.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엄청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볼을... 자기가 원하는 볼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기다리고 네. 있군요. 자기가 원하는 볼을. 아 밀렸습니다. 아 우익수 앞에 안타. 예. 오 빌린 것 같은데 톡. 갖다 대면서 코스별로 예. 자 일단은 병살 플레이로 분위기가 다 다시 올라왔는데 알로그는 네. 어,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 공 뒤로 빠졌어요. 자 그 사이 일루지아 3루까지 타석에는 김보건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대수비로 들어갔던 김보건. 자 아깝네요. 한 가운데 볼인데 글쎄요 지금 김보건 선수가 지금 아마 박주호 선수 이제 대수비로 들어왔는데 첫 타석이거든요. 네. 야구월드는 4번 타선인데 5번 타선이군요. 5번 타선인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빠졌네요. 아, 감독님이 포수, 아, 감독님 자리에 들어왔네. 어, 높이 내야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공수 교대. 자, 득점 없이 4회 초 공격이 마무리, 4회 말 공격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4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최 코치님, 최인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때문에 또 뚝 떨어집니다. 네 지금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알루게 4회 초 공격. 자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경기는 끝나요.
아, 그러네요. 콜드로. 예, 콜드 규정에서 경기가 끝났는데 마운드에는 어우 레전드 선수가 올라왔네요. 61번 박찬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등번호도 61번. 네. 이름도 박찬호. 16강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아, 근데 제구가 계속 안 되네요. 약간 더 앞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을 너무 뒤에서. 예, 뒤에서 뭔가 조금 더 앞으로 끌고 나와서 눌러줘야 되는데. 네, 계속 지금 똑같은 코스로 가거든요. 날리는 거죠, 저건. 오이 날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 연습할 때는 연습 투구할 때 저렇게 하고 또 찾아 들어오면 틀리게 할 수도 있죠. 예. 자, 알록은 5번 타자 강노진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정정환 선수군요. 아닌데? 5번 타순 차례인데? 예. 아, 맞죠? 예. 오, 대타군요. 김기승 선수. 아, 대수비로 들어갔던 김기승 선수. 예. 호수로 앉아있던 김기승 선수가 갑니다. 초구. 오, 이번엔 또 낮게. 이거 봐요. 연습투 갈 때 높게 높게 가다가 보여주기. 예. 투수 박찬호, 타석에 김기승. 원볼 쳤습니다. 잘 쳤어요.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 2루타선 펜스까지 굴러가고요. 타자 주자는 수비가 거둬냈어요. 야구월드 수비가 아까 신방 마지막 경기 그 미원이라. 네, 미원. 네. 55번인가요? 네. 55번 대타 김정렬 선수네요. 아, 선출 정정환 선수를 빼고 선출 김정렬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한 점, 두 점 이상 나야 콜드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렬 선수 유신고 출신이네요. 네. 유신고 출신의 86년생 김추. 콜드 원볼 원스트라이. 아, 2루까지 가는 거를 외야 수비진이 아까 16강전 그 미완 에인젤스와의 경기에서도 수비 외야 수비 뭐 내야 수비 할 오 공 빠질 뻔했습니다. 민정이 탄탄한 수비를 아, 이번에도 우중간을 갈라서 펜스까지 굴러가서 타구가 너무 빨랐어요. 네. 네. 타구가 좀 느렸다면은 2루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익수가 빠르게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 아웃, 1루! 1루에서도 아웃! 세이브인가요? 1루에서 세이브. 아, 그런가요? 어우, 병살, 46, 아니, 643 병살 딱 한 번 더 나오는 줄 알았네. 대단합니다. 박현민 선수네. 네. 오, 이게 선출이었는데 네. 병살이 될 뻔했어요. 말씀드려요. 네. 대타 박정민. 와, 근데 유격수가 이제 16강에서는 유격수를 그 조한욱 선수가 봤는데 네. 이거는 지금 선출 정우찬 선수가 했거든요. 네. 그리고 1루수 선수가 1루수 1루수 파울 플라이로 후아웃까지 잡아냅니다.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아웃카운트 하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네요. 타석에는 우정범 선수. 이게 8강전이 또 이렇게 허무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네요. 왠지 그 지난주, 네. 또 지지난주 어두울 때 그 조용했던 아, 양팀 네. 네. 절간 같은 절보다 조용했던 네. 네. 그런 것도 재현호
되고 있습니다. 그야 뭐 저런 탁 소리라도 나는데 그 팀들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비출구 경기였었죠. 네. 스윙!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지금 리프트 살짝 움직였는데 네. 제가 스윙하는 소리에 삼진인 줄 알고 내려오시려고 했거든요. 쳤습니다. 만 파울. 자, 박찬호 투수도 볼이 좋네요. 잘 던지네요. 네. 네.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만 앞으로 넣으면 더 좋은 투수가 될 것 같아요. 파울. 자,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우정범 타자입니다. 첫 타석 삼진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야, 잘 참았어요. 와, 이거 빼 안 나간 게 더 신기하네요. 예.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익수가 잡으면서 이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야구 월드가 알록을 11-0 콜드승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예, 준결승과 결승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말씀 오수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